독립투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국민의 의지다. 거짓이여, 너는 내 나라를 죽인 원수로구나.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을걸? 단군 신화하면 자연스럽죠. 신화라고 돼 있잖아요. 네. 제1편 고조선 건국 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1편 단군 신화 그리고 넘어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신화로 그냥 놔두고 가짜인지 진짜인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갔을까? 예. 우리나라의 기록에 고조선의 건국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요. 일제강점기 때 해답이 있어요. 1910년 헌명 무단통치를 했어요. 말 그대로 군인들이 와서 그대로 무자비하게 매질을 하던 시대. 일제가 우리 독립운동가 탄압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해도 우리가 3.1운동하면서 막 만세하면서 버티고 저항하고 막 그러니까 얘들은 기가 막힌 거야. 어떻게 폭력 앞에서 이럴 수 있는 민족이 있지? 라고 생각을 해본 거죠. 근데 우리가 절대 니들한테 질 수가 없는 민족이야. 왜냐면 우리 민족은 단군 이래로 이렇게 뿌리가 깊은 민족이거든. 근데 니들 역사를 보면 쟤들은 신무천왕이라고 해서 BC 660년에 신이 등장을 해서 나라가 이제 그때 되는 거고 우리는 BC 2300년. 그러니까 얘들이 가만히 있어봐. 요게 문제구나. 그래서 자신의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단군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다 삭제하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1910년 중반부터 우리나라에 있는 역사서, 특히나 단군이라는 데 있는 역사서는 전국에 있는 걸 싹 다 수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건 수집이라고 하지만 걔들은 사출 작업하는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심했냐면 저기 산골짜기 있죠? 저런데 요만한 책 한 권이라도 있으면 그걸 폭력을 해서 다 강탈하고 그걸 다 불질러 버렸어요. 수십만 권이 불탑니다. 그것도 모질라서 얘들은 뭐하냐면 1925년에 조선총독부 산하에 조선사 편수회라는 걸 만들어요. 근데 이게 어떤 단체냐면 일본 국왕이 직접 명령을 한 거야. 그러니까 조선총독부에서 내 산하기관을 만들자 그래서 조선사 편수회를 만드는데 그동안 싹 다 수집한 우리나라의 역사 있죠? 요거를 놓고 일본의 역사학자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학자들 참여시켜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역사를 왜곡하는 작업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작업이에요. 글자 하나, 토씨 하나, 이런 거, 쉼표 하나 다 왜곡을 해요. 그 이후로 단군이 사라져요. 일제강점기 바로 직전까지는 단군은 사람이었어요. 단군 왕검은 사람이었어요. 일제강점기 지나면서 신이 돼버린 거지. 니들 역사는 이때부터잖아. 언제? 중국 역사. 중국에서 최초에 등장한 게 언제야? 기원전 7세기. 그때부터야. 그래서 지금 학자들이 단군에 대한 기록, 건국에 대한 기록을 찾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역사 시간 처음 들어갈 때부터 신화부터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깝죠. 그러면 증명을 해봐라. 그럼 뭐 신화가 다 거짓말이지 뭐. 거짓말하지 말고 증명을 해봐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록을 찾아보면 되잖아. 찾아봤어요. 건국의 기록은 있었다는 근거는 많아요. 건국의 기록이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 독립운동가들 민족 지도자들은 교육에 힘을 써요. 그때 당시에 사립학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안창호 선생님이나 이승훈 선생님 이분들이 다 학교도 만들고 그럴 때거든요. 민족 학교를. 그럴 때 이제 교과서를 썼던 거예요. 초등 대한 역사예요. 이 책이 1908년에 만들어져서 초등학생들한테 가르쳤던 책들인데 여기에 이제 제1편 상고사례 제1장 단군조선이 있어요. 환인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는데 아들 환웅을 낳고 왕검을 낳았다라고 써 있어요. 여기에 신이 나와요? 안 나오네요. 초등 교과서인데 사실을 그대로 쓸 수밖에 없다. 그만큼 중요했다는 거야. 당시에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단군 신화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건국 이야기 정도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